이 시각 세계입니다. 최근 항공 우주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이번엔 다른 나라의 상업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어제 오후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엔 캐나다 통신회사인 텔레셋의 방송통신위성이 실려 있었는데요. 발사 4시가 27분 뒤에 위성과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일본은 이로써 상업용 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성공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계속 다른 나라 업체들의 위성 발사를 수주해서 위성 발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